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주 회장들은 연내에 또 한두 차례 더 이제 올린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뭐 사실 오늘 이제 기준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이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도 기준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일단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드린다면은 지난 12월인가요? 이때 한국은행 이준열 총재가 마찬가지로 내년에 이제 어떤 그 금리 상황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했었고 네. 또 이제 올해 이제 4일인가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년 인사를 같이 올리면서 어떤 경기 상황을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아무래도 굳이 1월에 당장 올리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들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그 입지 부분들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제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들에서 인상했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의 조율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입니다.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이제 원달러 환율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언급을 좀 드리면서 이때도 앞으로의 어떤 그 환율 관련된 부분들의 안정세가 없다 라면은 국내에서의 어떤 그 생산을 할 때 있어서 특히 이제 원자재나 이런 걸 수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불안한 부분들이 그렇죠. 있다 이 부분을 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환율 부분들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제 원달러 가격이 너무 이렇게 원달러의 그 환율 차익이 너무 크게 나버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이제 국내 원화 자산들을 다시 이제 달러화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수급 이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 가치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민생경제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또 대외무역 수출 관련된 부분들도 또 점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삼중고가 굉장히 많이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내에 어떤 그 금융지주사 회장분들께서 이제 두 차례 정도 더 올릴 것 같다라고 지금 발언을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그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조율이 빨리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제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리에 따른 시장의 어떤 변동성 같은 것들 또 이렇게 수입 수출에 있어서 또 수혜 또 뭐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좀 테마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요? 아무래도 이제 테마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결국 어떤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 이제 자산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율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세 가지 정도를 좀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어떤 은행 섹터, 금융주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증권 섹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리츠인데 네. 이 각각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결국 금융이라고 하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은행 이자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0.25% 포인트를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 가계에서의 어떤 그 이자 부담률이 이제 그렇죠. 한 3조 2천억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지만은 기업 대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은행들이 어떤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뭔가 이제 빚이 늘어나고 국가 자체로 봤을 때는 경제 안에서는 어떤 대출 자산, 그러니까 부채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들이 어떤 이제 뭐 잔치를 한다든가 돈 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은행주들이 계속 이렇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단일의 어떤 그 시중 은행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전반의 어떤 경기 자체가 회복세로 돌아다 보니까 이제 이걸 조율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네. 금리 인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주들이 이런 어떤 그 코스피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에서의 굉장히 우려감이 많은 속에서도 그래도 견고하게 위치를 좀 잡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특히 이제 동학개미 운동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어떤 그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투자가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 이제 증권주를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주식 거래 자체가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또 증권 종목을 또 이렇게 좀 발굴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증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좀 고객 유치가 좀 얼마나 탄탄하게 되었냐가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규모 자체가 이제 작을수록 어떤 변동성을 즐길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어떤 투자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기교라고 친다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나 악재가 워낙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펀더멘탈로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증권주들 중에서 종목을 좀 선별하실 때 아무래도 이런 펀더멘탈 부분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리츠입니다. 일단 리츠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부동자산 관련된 그렇죠? 부분들 좀 많이 네,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은 지금 인프라 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이제 주택 공급 안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프라 설비라든가 건설주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굉장히 급감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존의 서비스 업종들이 또 다시 이렇게 입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PPI 지수가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P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생산할 때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그 물가가 올랐냐 부분인데 지금 9.7%라는 경우는 말 그대로 유례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게 지금 평가가 됐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PPI와 같이 보셔야 될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PMI 지수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서비스업 PMI 네, 지수입니다. 네. 제조 PMI 지수는 이전에도 제가 종종 언급드렸습니다만은 60포인트 이상을 상회했던 부분들이 지난 10월까지는 계속 유지되다가 인플레이션 부분이 너무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 막상 자재를 구매해야 될 분들이 구매를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 이거 좀 비싸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은 물건을 당장 사오기엔 좀 부담스럽다는 그렇죠. 눈치들이 많이 네, 나왔다라는 네. 거죠. 근데 서비스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조 PMI 지수보다는 좀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의 어떤 그 확산세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점포나 가게 내에서의 확산이 퍼지게 되면 또 셧다운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 결국은 코로나19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 부분들이 좀 쉽게 회복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들이 실질적으로 사망률과 치명률을 비교했을 때는 좀 대체적으로 좀 적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이제 실업률이 다소 많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급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서비스 업종으로의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PMI 지수들이 차츰 이제 코로나 이슈에 대한 영향보다는 오히려 경기 회복세에 따른 어떤 지표로도 영향을 볼 수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자산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상가 건물 관련된 부분들에서 운영 수익들이 좀 이제 다소 회복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섹터들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대기업들 또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또 지금 갖고 있던 부동산 자산을 좀 리츠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매각하는 분위기, 네. 이렇게 현금 확보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들은 우리 자산 시장에서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에서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기존의 대형사들, 특히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그 사업 부분들을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부동자산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그 투자 자산으로서의 그 메리트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주택시장을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주거시설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재팬 버블 때를 잠깐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형성됐을 때 그에 대한 구매력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난 세 달 동안에 어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그렇죠? 이유도 네. 가격은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시 가격이 또 이탈되게 되는 네. 이런 영향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익을 좀 챙겨가자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자라는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을 투자하실 때나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거지만 그 비싼 시즌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항상 금리 인상의 직전 시기가 가장 비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현재 이제 종목을 좀 운용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코스피라든가 이런 어떤 지수들이 많이 하락을 할 때 개별 종목을 공략을 하시기가 또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악재가 되면 네. 투자 심리가 악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돌파구를 찾는 방법이라면은 아무래도 대형 우량주 종목들, 특히 이제 어떤 실적이 좀 강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는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어떤 기준금리 인상의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동안 유지하셨던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차익분이 충분히 있으신 종목이라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전반적인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좀 좁혀가야겠어요. 이현수 가장 그래도 좀 주목하고 계신 섹터 테마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가장 보고 있는 섹터는 이제 금융 섹터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 11월부터 계속 이제 은행주들을 많이 살펴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보다도 이제 결국 큰 문제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큰손 교체가 좀 적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 전반적으로 위축이 됐을 때는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많이 매도를 하고요. 경기가 다시 회복세가 될 때는 금융주를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코덱스 은행이라는 ETF를 좀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네. 하는데요. 사실 개별 종목, 개별 은행들로 좀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다 보면은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추세적인 면으로 좀 그렇죠.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한 이후로부터 이제 금융주 자체는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덱스 은행이라고 이제 표현은 되어 있지만은 실제 금융 지주사들도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코덱스 은행 상품 안에서에 있는 어떤 그 주가의 메리트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은행 부문과 비은행 사업 부문 이두 가지가 동시에 반영돼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주의 가장 핵심이 이 은행주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은행주들도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좀 살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라임 펀드 사태 이런 부분들이 워낙 컸다 보니까 지난 2019년 이후부터 주가가 하락한 19년에서 20년 넘어간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한 이후에 KB은행과 어떤 한한금융지주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못 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런 부분들이 상승했던 원인은 아무래도 이자 부분들이 계속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이 이제 이번에 프루덴셜 생명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비은행 사업을 계속 이제 탄력을 높이겠다 하다 보니까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의 상승 운동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맞아요. 말씀드릴 것 같은데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자체가 이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지난 3개월간의 지표를 좀 보시면은 지난 11월에 이제 10월 11월에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사시냐면 결국 오미크론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한국 내에서도 경기가 어렵다, 즉 이제 투자가 어렵다라는 그 단편적인 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종목별로 좀 살펴보실 때 이제 은행주들이 너무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좀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석별하시거나 혹은 분할 한 번에 매수를 하시는 어떤 그 정리식 매수보다는 정정하겠습니다. 거치식 매수보다는 조금 분할해서 매수하는 정리식 매수 가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주요 은행들 일단 뭐 수급도 외국인들 좀 양호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적립식으로 갈 만한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좀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또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좀 소개드릴 종목은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제 경남권 부산은행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그 지역 금융지주사인데요. 그렇죠. 앞서서 이제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뭐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뭐 이렇게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금리 인상기 자체에서는 은행 자체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메리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BNK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 사업 부문에서의 어떤 실적들이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작년이죠. 2021년도 이제 순이익 부분들이 전년 대비했을 때 5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어떤 호재 부분들을 기다릴 맞아요.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BNK 금융지주의 그 회장께서 이제 사실은 증권통 출신의 회장이시다 보니까 지금 지난 2017년도에 취임하신 이후부터 이 비은행 사업 부분들을 계속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투자 부문이라든가 증권 업종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앞으로 2023년까지는 어떤 글로벌 금융 트렌드를 좀 만들어 갈수 있는 어떤 그 회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로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최근 균형 성장을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경기 회복기엔 또 하나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 됩니다. 즉 위기가 왔을 때이 부분들을 준비가 됐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게 어떤 BNK 금융지주에서의 가장 큰 매력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가 회복됐다라는 부분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가 회복됐다, GDP가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에 반해서 실물 경기를 대표하는 경기 자체의 회복이 조금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금융지주사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서는 좀 매력을 좀 적게 부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제 지역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행이나 지역 금융사 같은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됐을 때 그 민감도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보셨을 때 오히려 좀 더 매력들이 기존의 금융지주사들보다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BNK 금융지주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다시 또 금리 인상 이후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BNK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소폭의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전략하실 때 이제 앞서서 앵커님께서 좀 적립식으로 추천할만한 게 어떤 게 있냐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그러니까 목돈을 거치하면서 하나를 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에서는 좀 현금화도 좀 충분히 실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는 연중에 이제 연중의 목표가를 제가 좀 제시드린다면은 9,500원까지 제가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차익 목표가를 일찍 도달하시게 되면은 조금 차익 매물을 좀 내어놓으시면서 비중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올해 손절가액은 제가 8,000원으로 10% 내외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